법인전환의 뭐 장단점이라는 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될 정도로 세율이 낮고, 그 다음에 공신력은 뭐 실적이 쌓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외부적으로 영업하기 좋다는 거. 규모가 있어 보이고. 세무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가끔 세무사 지인분들한테 연락 와요. 세무법인 만드니까 자기도 개인 영업에, 개인 상호 쓰는 거에 대한 좀 약간의 그 한계를 느낀다고 자기 법인 지점 좀 내달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좋아요. 저도. 왠지 법인 대표님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그런 느낌처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왜냐면은 이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가 뭐 사업자 자체가 승계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법인이라고 하기에는 지분만 승계받으면 되잖아요. 지분만 승계를 받으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조금 뭐 단절되거나 뭐 사업자 명의도 바뀌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법인 통장이라고 하면 그냥 가지만은 개인 사업자 아버지 통장이었으면 또 통장 거래 내역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래처라든지 공공 입찰이라든지 할 때도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 개인 사업주 자체가. 근데 법인으로 우리가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대표이사 변경했다고 뭐 크게 우리가 뭐 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금 조달의 다양성. 이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다라는 업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책에도 있지만은 주식회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외부 투자에 대해서 주식회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세무 관행은, 세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자 관행 자체가 주식회사 거의 94%인데 주식회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너무 뭐가 주식회사 법이라고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법이라고는 없지만은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이 주식회사의 공개성, 그 다음에 공공성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유한회사는 폐쇄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사업자 외부 투자 받을 일도 없고 특히나 뭐 부동산 임대업 막 그런 애들 그러면은 유한회사에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이따가도 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현물투자 법인전환을 할 때도 법원 인가 들어가고 할 때도 상법상의 주식회사법의 변태설립 사항에 현물투자 법인전환이 있는데 거기서 검사인의 보고를 공인된 감정에 감정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서 걸렸죠? 주식회사법. 나 주식회사가 아니야. 그럼 인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전환의 장점이 이 뭐 세무조사 가능성 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개인 매출 10억 하다가 법인 매출 10억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인 납세가 법인 납세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이 덜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개인에서 10억은 위에 있는데 법인에서 10억은 밑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가업 상속 기간도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개인 사업 기간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요건이 있죠. 포괄적으로 양수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상 부채에 대해서 개인 채무는 무한 책임이지만 법인 채무는 유한 책임을 진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뭐 채무를 우리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법인주주 내가 60% 하게 되면 나중에 일반 채권, 일반 상사 채권에 대해서도 내가 60%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끔 물어보시잖아요. 그건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지 나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세기본법에 국세채권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규정이 있는 거지 일반 상사 채권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어쨌든. 그래서 법인 채무는 일단 유한 책임은 맞긴 한 거죠. 그리고 부의 이전 기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맨 끝에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법인 전환 전 사업용 채무 전환 시 현금 출자 중으로 자녀에게 지분 승계가 되어 있지만 이 부의 이전 제공, 기회 제공. 부의 이전. 부의 이전 기회 제공.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별표만 치시고 책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법인 자금에 대해서 이제 그 단점 자체가 사용 제한, 인출 시 신고, 무신고하면은 가지급금, 그리고 소유 의사결정 시간, 이건 뭐 그냥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냥 서면 결의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 결의 자체도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페이퍼 작업으로 다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고 그다음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가 존재.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가 주식회사법에 있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리스크, 알면 기회. 부동산 어디 떴다? 내가 그쪽 동네 알면 정보, 돈. 근데 몰라. 그럼 남들이 돈을 버니까 그건 나한테 리스크. 남들이 돈 벌어 가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세무 팁도, 그 세무 정보도, 계정사항도 마찬가지지만은, 먼저 알면은 돈이거든요. 나중에 알거나 모르면은 그거는 리스크예요. 납세자한테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한테도 마찬가지. 제가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이건 오늘 내용은 우리가 세무사님이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외부 다른 데 강의 나가면 이런 얘기는 한 반만 해요. 반만. 30%.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해. 더 좋아해. 사업 어떻게 내가 매출 어떻게 올라가는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주니까 더 좋아하죠. 저번 주에도 아유 엊그저께도 제가 가업승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가업승계 강의 하는데 다들 우리나라 막 2세, 3세 막 창업주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업종에 트랜스포메이션 막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세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런 거 계속 얘기하니까. 자 가지급금 문제. 신고 없는 지출은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리 문제. 이익잉여금. 자 여러분들 업체 중에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때문에 항상 매년 결산할 때마다 중간중간 또 이제 더 시기가 빈번해질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면은 더 진짜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거예요. 우량 거래처를 뺏겨요. 얘네들이 점점 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무시장이 어려워졌잖아요. 세무시장 잠깐 뭐 시간이 없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진짜로.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나중에 전화하셔가지고. 아 나는 진짜 이게 안타까운 게 진짜 이 뭐 법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은 아까 보험시장 얘기했지만은 이 젊은 세무사들이 개업하면은 수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2014년도 6월 달에 개업해갖고 제가 종로에 창덕궁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기운이 좋죠. 아, 친구가 같이 들어가고 단칸방에 예? 8평짜리 책상 3개 놓고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나 저나 워낙 이게 파이팅이 넘치다 보니까 열심히 했죠. 그리고 1년 후에 바로 이제 3칸짜리로 옮겼어. 그리고 또 한 2년 있다가는 그것도 부족해. 그리고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파이팅이 워낙 넘치고 그 친구하고 저랑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동갑이고 한데 아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2014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가 바로 생기고 허니문 베이가 생기고 그래갖고 근데 6월 달에 개업을 했잖아요. 아 와이프가 난리 났어요. 왜 회사 직장 다니지 왜 개업을 하냐고 그래갖고 애가 생긴 지 한 달 만에 개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백의종군 했습니다. 원래는 이 종로 3가역에서 내려 아 안국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안국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제가 경복궁역에서 내렸어요. 오늘은 내가 한 건 올려버리라 하고서 경복궁역에 내려가갖고 을지로 3가까지 8시간 동안 6월달에 7월달에 이곳은 어딘가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 그래갖고 한 일주일에 한 개씩 두 개씩 에? 돌방에서 만들고 또 열심히 하니까 누가 또 친한 동생이 또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갖고 빠르게 늘렸어요. 늘렸는데 아 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세무시장이 어렵다는 걸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거래처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잖아요. 기장이 얼마예요? 그러면 아 개인사업자는 10만원인데요 신규로 개업하셨으니까 제가 8만원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아 그래요? 어저께 어떤 세무사님 오셔갖고 3만원 해준다 그러는데 아니 심지어 아 네 이제 일산이니까 저기 삼성에 아침에는 또 출근할 때 또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개업하고 맨날 이렇게 일산 투어를 했어요. 이렇게 막 뺑뺑 돌다가 새로 생긴 간판 작업하고 있으면 화분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선착순에 선착순 그 당시만 해도 2014년 근데 지금은 한 3년 지나니까 삼성에 이제 우리 거래처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 요즘 저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야. 아 사장님 기장료도 많이 받으시면서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7만원 해줬거든. 기장료도 많이 받아가시면서 아 이것도 못 해주세요. 좀 깎아달라고 하더라고. 조정률 깎아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원래 8만원 그 하한선이네 7만원에 해드려
어제 홍대에서 세무사님이 오셔갖고 3만 원 해준다고 갔어요. 하면서. 아니, 시장 이래요. 아, 그걸 떠나갖고 이제는 보험 FC도 보험도 이제 힘들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보험 FC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 팀장님들이 와갖고, 세무사님한테 젊으시잖아요. 와갖고, 영업하기 힘드시죠? 저희가 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갖고, 지인은 많잖아요. 그 사람들 영업선수잖아요. 가갖고, 친구, 지인, 사돈의 팔촌 찾아다니면서, 세무, 이 가지금 이익여금 있는데, 이거 왜 아직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이쪽 이 능력 있고 젊으신 이 세무사님이 두달 내에 해결을 해주면, 기장 옮기시죠? 그러면은, 옮겨요, 안 옮겨요? 옮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점장님? 세무사님,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팀이 있는데, 이 정도 팀이 있는데, 100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수익금 5대5로 합시다. 야, 슬프다, 슬퍼. 이게 지금, 시장에, 젊은 사람들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뭐 아까 FC 아줌마 얘기했지만은 저쪽 뭐 피플이라든지 한경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법인 컨설팅 그 엄마 10년 20년 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가지급 이익잉여금 뭐 차명 주식 가업 승계 그 사람들이랑 딱 붙여놓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장담컨대 10%만 살아남아요. 그 사람들이 1시간 붙여놓으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걸로 먹고 이걸로만 이렇게 10년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걸로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전문적으로 세무사 회계사도 그 사람들 얼마나 약은지 아세요? 세무사 회계사 아는 사람이 10명, 20명이에요. 그래갖고 사람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이거 좋은 것만 캐치해갖고 그 사람들은 고급 정보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것도 회사에서 트레이닝 시키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니까 세무사 저 혼자서도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신기술로 컨설팅 접근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기 점점 어려워졌고, 이 FC 그 보험 시장에 대해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숙연한 마음으로 진짜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